안녕하세요. 오늘은 여기 북구 읍내동에 나왔어요. 이쪽에 아주 좋은 조건에 그리고 건물이 참 한 게 하나 있어서 나왔습니다. 소개시켜 드릴 건물은 바로 이 도로 35m 넓은 도로죠. 이 도로를 물고 있는 건물이에요. 이런 넓은 도로를 물고 있으면 임차인들이 상당히 선호를 하죠. 그리고 특히나 여성 세입자분들 좋아합니다. 늦은 밤 귀가를 할 때 골목골목길보다 바로 이 도로변에서 내가 살 집이 있으면 좀 더 안전하니까 여성분들이 많이 선호를 해요. 오늘은 이 도로변에 상가 건물은 아니고요. 이 도로변에 있는 다가구 주택 원룸 건물입니다. 이 대도로라고 해서 무조건 상권이 다 좋다라고는 할 수 없죠. 그 현재 있는 위치는 이런 상가만 만들기에는 그래도 좀 무리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대도로변에 주택을 넣어놨다 그러면 또 내용이 달라지죠. 동네 이 분위기에 맞춰서 잘 지어지고 그리고 잘 세팅이 된 건물입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릴 건물은요 바로 이 제 뒤편에 있는 이 건물 소개시켜 드리려고 왔어요. 땅 평수도 좋고요. 그리고 이런 접한 진입 도로도 좋고 가구 수가 많다 보니 수익도 잘 나와요. 현재 이 고금리에도 이자를 내고도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진 건물입니다. 현재 건물에는 원룸, 투룸, 쓰리룸 이렇게 다양하게 그리고 1층에 상가까지 있는 구조이고요. 총 가구 수가 18가구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건물 내 엘리베이터가 있기 때문에 내가 살면서 수익되기에는 이만큼 좋은 집이 또 있을까 하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물이 될 것 같아요. 우선 건물을 한번 둘러보면 1층에는 여기 타일 도기 뭐 인테리어 하는 업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으로는 이 저층 아파트 들어가는 이 진입도로, 이 진입도로를 통해서 본 건물 주차장과 건물 내로 진입할 수 있는데 여기 보면 대지 경계석이 있죠. 이 대지 경계석이 오늘 건물의 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땅이 기역자처럼 생겼는데 이 땅 모양을 최대한 활용을 잘해서 건물을 잘 지으신 것 같아요. 건물 전면 쪽으로는 반사 필름지 그리고 복합 판넬 등을 사용을 해서 건물 전면을 꾸몄고요. 그리고 건물 후면 쪽으로 가면서 이제 대리석으로 마감이 되어 있는 건물입니다. 건물 1층 주차장은요 여기가 양방향 주차로 되어 있어요. 좌측으로 주차가 5대, 우측으로 주차가 4대, 그리고 주차는 총 9대 주차 라인이 그어져 있고요. 천장은 SMC 소재, 여기 불연재 소재죠. 얘가 불이 나면 딱딱하게 굳어버려서 화재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불연재 소재로 사용을 했고요. 바닥은 아스콘 바닥입니다. 관리하기 참 수월하고 보기에도 아주 깔끔한 바닥이죠. 관리라고 하기에는 뭐 청소 그리고 뭐 주차 라인 등이 지워지면 뭐 칠만 해주면 되는 아주 관리적으로도 편안한 바닥재를 사용을 했고요. 건물 내부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내부는 또 자랑할 게 또 엘리베이터가 있는 건물이어서 3층, 4층 세입자분들 거동이 좀 불편하신 분들도 편하게 이용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그리고 요즘에는 어떤 건물이든 다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하기 때문에 나중에 내가 대팔 때 충분히 이득을 볼 수 있는 또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여기 8인승 엘리베이터 설치가 되어 있고요. 현재 3층으로 올라가 볼게요. 3층이고요. 2층하고 3층하고 가구 수는 똑같습니다. 근데 배열이 조금 달라요. 2층은 원룸과 투룸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3층은 원룸과 쓰리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는 정투룸이라고 하죠. 그리고 투룸은 미투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각각 층마다 7개 호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 303호. 자, 여기 원룸인데요. 어제 이사 나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청소를 싹 하고 새로운 세입자를 받고 있는 중인데 요거 저도 안 봤어요. 그래서 시청하시는 분들하고 똑같이 첫인상이 어떤지 같이 한번 느껴보시죠. 일단은 원룸의 장점, 중문이 있다는 게 장점이고요. 키 큰 신발장이 있다는 게 아주 장점으로
받아들입니다. 대부분 원룸이 이렇게 주문이 있으면 좀 단점이 있어요. 아쉬운 점. 그건 제가 하나 알려봐 드리고요. 방은 전체적으로 깔끔합니다.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방의 옵션은 에어컨, 그리고 TV, 그리고 붙박이장 옵션으로 들어가 있고요. 천장에 이렇게 봐도 뭐 무리생 흔적이라든지 안쪽에 뭐 곰팡이가 폈는 그런 흔적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전혀 없어 보이네요. 그리고 바닥은 데코 타일로 마감되어 있는데 이 타일 보수를 하시려면 좀 비슷한 걸 해두시지 이거는 조금 아쉽긴 하네요. 자, 일단 이 타일 좀 흠인 것 같고, 그리고 화장실은 그래도 원룸 치고는 화장실 사이즈 괜찮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에도 창이 있고, 원룸에도 창이 중요해요. 방에 보면 여기는 창문이 있죠. 원룸에 창문 없는 집 많습니다. 베란다 채광에 의존해서 구조로 된 원룸이 있는데 그런 건물들은 아무래도 인기가 조금 떨어진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제가 중문이 있는 장점이 있지만 또 단점이 있다는 게, 중문이 있는 원룸들은 이렇게 주방하고 이 베란다 공간이 같이 붙어 있는 점이 좀 단점이긴 해요. 물론 뭐 중문이 있고 베란다 따로 빠진 세대가 있지만 이 정도 연식에 중문이 있으면 대부분 다 주방하고 이렇게 베란다가 붙어 있습니다. 그 점 말고는 전체적으로 컨디션은 아주 좋고 주방 창문도 큼직하게 하나 달아두셨네요. 제가 주인분한테 여기 세입자들은 보통 어떤 분들이세요? 라고 한번 물어봤어요. 주인분이 이 건물 뒤쪽으로는 이 칠곡 삼지구라는 곳이 있습니다. 칠곡에서 현재 가장 번화가 있는 동네고요. 거기에는 각종 먹거리, 프랜차이즈, 회사 사무실 등등 많이 밀집이 되어 있어요. 중심 상업 지역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쪽에 다니시는 직장인 분들이 오늘 건물의 임차인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 도로변에 접해 있다 보니까 임차인들 선호도가 상당히 높고요. 그리고 주차도 양방향 주차, 편하게 주차가 가능해서 새 나가고 공실 생길 그 기간은 다른 집에 비해서 상당히 짧다고 하니까 임대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복도 컨디션은 제가 전체적으로 한번 둘러봤어요. 뭐 타일이 터지거나 깨진 거 없이 아주 깔끔한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고요. 여기가 4층입니다. 4층 주민세대 하나 있고, 그리고 왼쪽으로는 원룸 두 개와 3룸 한 가구 이렇게 있는 구조입니다. 그 차 4층에도 총 4가구가 있고, 주민세대 제가 현재 거주 중이신데 잠깐 한번 보여봐 드릴게요. 자, 주인세대는 잠깐 실내하고 들어왔고요. 현관 입구 쪽에 첫 번째 작은 방, 그리고 주방이 있는 구조이고요. 우리 주방하고 거실하고는 공간이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에는 안방이 있는 구조이고요. 그리고 제일 안쪽에도 이렇게 작은 방이 하나 있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총 방이 3칸, 그리고 거실과 주방, 욕실 두 칸으로 나뉘어져 있고요. 거실은 정남향 쪽으로 또 산이 보이는 전망이라서 채광이 아주 좋은 주인세대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주인세대는 보고 나왔고요. 여기가 이제 옥상 오르는 쪽인데 가구에 옵션에 침대가 있는 집들이 있는가 봐요. 그래서 침대가 필요 없다 하시니까 이렇게 계단 쪽에다 보관을 해 두셨는데, 옵션에 침대 있는 거 진짜 별로 저는 안 좋아해요. 왜냐? 침대에 뭐 새거 놓으면 처음 누워 자는 세입자는 좋죠. 그런데 그 다음 세입자는 좀 찝찝해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빼달라고 해요. 그럼 결국에는 짐이고, 저게 어디 치우려고 하니 좀 처치곤란인 경우도 있고 하니까, 저는 침대에 옵션 넣을 계획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절대 넣지 마라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옥상에 올라왔고요. 먼저 건물 전면에 있는 이 도로변입니다. 이쪽으로 올라가면 대구 드라이브 코스죠. 팔공산 올라가는 도로입니다. 그리고 저 멀리 고속도로도 보이고, 바로 조금만 내려가시면 동아백화점, 그리고 칠곡 IC가 위치해 있는 곳이고요. 동아백화점 인근에도 상권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죠. 예전에는 저기가 가장 칠곡의 중심이었는데, 그 상권의 칠곡 3지구 본건물 뒤편, 저 아파트 보이죠? 저 아파트 뒤쪽으로 상권이 이동을 했습니다. 거기에 있는 임차인, 거기에 있는 분들이 오늘 건물의 임차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 주인분이
날씨가 좋을 때는 옥상에 올라와서 이렇게 고기도 구워 드시는가 봐요. 이렇게 정제를 하나 만들어 놓으시고 바비큐 그리고 세팅도 돼 있고 딱 먹기 좋은 것 같습니다. 앉아서 뒤에 보면 아까 전에 주인세대 거실 보셨죠? 뒤쪽에 이렇게 또 산이 이렇게 있는 집입니다. 뒤쪽에는 산이 있고 주인세대 전망도 트여 있고 옥상에도 이렇게 뻥 뚫려 있으니까 이렇게 편하게 즐기기에는 좋을 것 같아요. 자, 우선 건물을 이렇게 살펴봤고요. 일단 내용 설명드리겠습니다. 상가 하나와 원룸 12개, 미니 투룸 2개, 정투룸 2개, 주인세대 총 18가구입니다. 총 18가구입니다. 대지는 358제곱미터, 건물은 677.26제곱미터, 대지구평수 환산시 108.2평, 건물 204.8평입니다. 2016년 4월 15일 날 준공이 났는 건물이고요. 현재 건물 내 엘리베이터 설치되어 있습니다. 현재 건물 매매 가격 18억에 나와 있고요. 임대 보증금, 주인세대 현재 거주 중이십니다. 거주시에 9,300만원, 현재 대출은 6억 2천 있습니다. 인수가격 10억 8,700만원, 건물에 나오는 수익은 732만원에 은행 이자 6% 잡았습니다. 6% 잡고 이자 제외해도 422만원 순수익이 남는 건물입니다. 자, 주인세대 거주를 하시고 한 400만원 정도 수익이 나오는 건물입니다. 그리고 임대보증금, 본건물에 전세가 없어요. 대부분 월세, 많아도 보증금 2,000만원, 3룸 하나가 다입니다. 운영하시기에도 상당히 수월한 건물이고요. 요즘 전세 사기 때문에 보증금을 못 내줄 걱정 많이 하시는 분들, 많이 하시는 주인분들 참 많으세요. 그런 걱정은 충분히 하지 않아도 될 건물입니다. 35m 도로변에 수익 많이 나오고 1층에 상가도 있고 주차 편리, 엘리베이터 있고 직접 살기 좋은 주인세대까지 갖춰져 있는 오늘 건물,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매물로 인사드리는 하팀장 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